너무 좋아해. 야, 되게 잘 해놨네. 여기가 광명 동굴 도착. 와. 뭐야, 저기는? 내가 어떻게 살아? 완전, 와, 근데 되게 들어오니까 은근 막 이렇게 돼있네. 광명 동굴 가는 길. 예. 가자. 와, 이런 계단을 올라가야 돼? 죽을 것 같아. 보안매설이래. 어, 푸드카페가 있어, 동굴. 커피숍 있네. 어, 조심해. 어, 더워 죽겠는데. 예배 훈련 가는 기분이야. 와. 야, 미쳤다, 미쳤어. 거기 있다. 티켓팅 하는데. 어. 아들, 매표선 어디로 가야 되지? 1. 그래, 2 매표선하고 3 매표선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냥 눈에 보여가지고 사람. 그렇지. 우리 가족은 1 매표소로 찾아서 갔지. 야, 사람 줄 많은 거 봐. 아, 왜 뛰어? 사람이 얼마나? 순서카드 안 된다고 해요. 우와, 여기까지 섰어. 둥글게. 하지만 나는 1 매표소에서 끊었지롱. 1 매표소는 10명도 안 되는데. 그지. 그리고 아빠가 좀 가서 빨리빨리 줄 섰지. 버스에 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매표소가 3 매표소인데, 3 매표소는 사람이 많고, 이 길 따라 쭉 오면 2 매표소인데 2 매표소는 사람이 많고, 동굴 바로 앞에 있는 1 매표소가 사람이 제일 적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시원하진 않은데 죽을 것 같다. 야, 씨. 저희가 입구고 신기한 광명 파리? 우와, 고성열차 승차권이래. 이거 뭐지? 생뚱맞게? 와, 날씨만 괜찮았으면 진짜 좋은 텐데. 여기 화장실입니다. 죽어버릴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 더운 날 내가 미쳤지, 여기 왜 왔지? 아! 이제 표를 끊었으니 들어갑시다. 근데 아까 제가 제일 매표소가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네요. 그냥 매표소 3개는 다 사람이 많은 거로. 여기 줄 쓴 거 봐. 아, 저게 1 매표소 줄이야. 대박. 어메이징. 여기가 입구. 아, 광명동굴로 갑시다. 아, 약간 경사는 남산 가는 느낌이네. 오, 계곡 있어. 계곡 물 있네. 오, 물이 있어. 물이. 물이 있네. 입구다. 와, 저기다. 광명동굴. 오, 광명동굴이다. 아, 와, 네, 저, 와, 야,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와. 와, 진짜 시원하다. 와, 대박. 야, 가도 돼. 줄 쓴 거 아니야. 가. 와, 진짜 시원하다. 와, 미치겠다. 우와. 야, 진짜, 야, 들어오기만 해도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진다. 왔어, 왔어. 광동 왔어. 바람길이야, 바람길. 아, 바람 죽인다. 죽여요, 바람. 와. 근데 너무 사람이 많아 시끄러워 죽겠다. 대강이 저기래. 절로 가야 된대, 절로. 빛의 공간으로 가래. 이야. 우와. 이야. 여기는 불빛이 있어서 너무 좋아해. 야, 이거 잘 해놨네. 이거 얼마 들까? 이거 하나 만드는데. 그러게. 여기, 여기서 식물을 키울 수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가 봐. 동굴 예술의 전당이래. 야, 물고기 있다 또. 조심해. 어! 여기까지 와서 생선 보네. 부와 복을 기원합니다.
생통맛 이렇게 없잖는데. 왜 있어 이게? 왜 참 거기가 야, 그거 되게 큰 거 있다 여기도. 신기한 건가? 우와, 먹을 기원하는 황금 햄버거. 와. 황금 햄버거 나와. 신기하다. 가자, 아들. 재밌는 거 한대.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야. 한다, 이제. 오! 오, 뭐 한다. 아니야, 이거 뮤지컬 같은 거야, 딸. 저 오빠. 와, 신기하다. 저기 사는 거 아니었어? 야, 시간 잘 맞춰서 왔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건 직접 와서 보시길. 분위기가 되게 좋다. 이렇게 보면 금처럼 보이고, 전부 다 금같이 보이네. 대박이겠다, 금이야. 그지? 진짜 금이야? 금같은데나? 우와, 저게 뭐 있다, 야. 장난 아니네 또. 근데 사람 말하고 좀 우리 몰려가는 거 있어? 이게 방금 배려 아빠. 와, 저기 또 있다. 풍요의 여신이래. 만지고 와 한번. 오. 여기 뭐 하는 데네? 왜 여기다가 돈을 써? 아, 됐어. 이런 데다 왜 돈을 써? 야, 건강 행복하게. 그래. 하루에 이길 갔다 오는. 그런가 봐. 천천히 가. 우와, 진짜 깊다. 우와. 진짜 황금 아니야? 우와. 진짜? 조심하세요. 빨리 가면 안 돼. 천천히 가야 돼. 헐크다. 왜 헐크가 여기 있어? 어? 동굴 지하 옷을 해. 야. 그런가 봐. 떨어지면 죽겠다. 야, 핸드폰 떨어지면 끝이야. 그러게. 괜찮다, 여기. 그치? 생각보다 괜찮은데, 광명 동굴 진짜? 되게 볼거리도 많아. 진짜 볼거리도 많고요. 아, 좋아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몰라. 대다 시원해. 완전 시원해. 최고야. 완전 시원해. 여기 다 있네. 볼룸도 있어. 신기하게 여기 로드 오브 링 있네. 아이고야, 신기하네. 아, 저기 다시 올라가야 돼. 완전 높아. 아우. 오, 이물을 지나가면 불로장사한데. 우리 가족 건강해라. 와, 무서워. 에이, 나쁜 놈들. 했나봐. 와인동굴이래. 네, 마지막 코스입니다. 아,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와인동굴, 마지막 코스. 야, 뭐야? 이쁘다. 오, 완전 최고. 오. 완전 최고. 와, 저 좋은 사람이구나. 와인 연구소래. 잠깐만, 어떻게 나가 여기? 이게 끝이야? 어디야? 뭐야, 막다른 길이야? 주문 마감. 뭐야, 길 안 나가 이렇게 돼 있어. 가자. 막다른 골목이에요. 나가려면 와인동을 찍고 나가야 돼. 뭐야 이게. 그래도 어쨌건 뭐 걷기만 해도 좋네, 여기는.
네, 바꿔 나갑시다. 뭔가 자유를 찾아 떠나는 기분이야. 아빠 여기서 바람 불어. 여기 동물. 어, 그러네. 뒤로 뒤로 가니까 바람을 못 느꼈구나. 탈출이다. 아, 나와 싫어. 아, 완전 눈부셔. 어, 나가기 싫어. 광명동굴 성공. 아, 따뜻하다, 따뜻하다. 아빠 나 가자. 하여간 여름 한여름에 오는 거는 비추합니다. 비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이거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 코 끄는 게 예술이야. 너무 힘들어. 그지 아들? 힘들었지? 뭐? 여기 턱 굳는 거. 그리고 이게 다행히 그늘막은 잘 돼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굴하는 괜찮지만 들어가기 전까지 과정이, 들어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오늘 성공? 그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도 안 보여? 오늘 완전 고생했는데 괜찮다고 얘기해줘. 그래, 잠깐만. 괜찮다고 얘기해. 잠깐만. 괜찮다고 얘기해, 빨리. 괜별, 괜별. 아니, 되지 않아. 아이가, 오늘은 반성공. 아, 너무, 너무 덥다. 그지? 아이가, 광면. 모밀 소바, 나 모밀 소바 사줘. 모밀 소바. 여기서 말고, 딴 데 가서 먹읍시다. 너무 덥다. 미소야 가자, 미소야. 바이바이.